자, 2019년, 그리고 2020학년도에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문별로 매번 자른 파일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연달아 들으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수업 듣기 전에 빈칸 추론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한 파일도 따로 있거든요. 요것도 반드시 들어보시고, 이 지문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문 한번 가도록 하죠. 지문을 봤더니 겉을 보고 속을 봐야 되는 빈칸 추론의 특성, 빈칸 중간에 있었습니다. eyes 빈칸인데요. 그 앞에 the reason 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reason 이란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혹시 관계부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절로 앞에 있는 the reason, 이유를 꾸며주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라 하면 이렇게 why나 where이나 when이나 how 같은 녀석인데, 관계부사의 특징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The reason이라는 거는 이유나 원인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맞는 관계부사는 why인데, 영어에서 관계부사는 빈번하게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끄는 절이 완전해야 되는데요. ice란 단어가 나오고 빈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빈칸이 아마 동사 자리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의 선지를 봤더니 다 1, 2, 3, 4, 5가 S로 끝나고 있는 동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문장에서 점으로 끝났으니까, 아, 이거 완전 끝난 문장이구나. 완전 정해져 있는 문장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돌아와 봤을 때 얼음이 빈칸하는 이유가 바로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and로 이어지는 문장으로 추가적인 길이의 문장이 이렇게 빈칸이 포함되는 문장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돼 있네요. All the extra space between the molecules. 분자들 사이에서의 추가적인 그러한 공간의 모든 것은 why ice is less dense than liquid water. 액체가 되는 물체, 그러니까 물보다 less ice, 얼음이 덜 빽빽한 것이다. 그리고 the reason, 얼음이 빈칸하는 이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아, 이거 과학적인 내용이구나. 우리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고요. 선택지의 단어를 먼저 봤을 때, sink, melt, floats, 그다음 forms, cracks 나왔기 때문에 얼음이 갖고 있는 속성들. 1번은 가라앉는다, 2번은 녹는다, 3번은 뜬다, 4번은 얼음이 형성된다, 5번은 얼음에 금이 간다가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이 글이 이론 내지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윗글을 읽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When temperature near 0 Celsius, degree Celsius, 온도가 0도에 가깝게 되면 water molecules start bonding with one another. 물 분자는 서로 간에 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Start bonding with one another to form a crystal structure. 결정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The hydrogen atoms of each molecule connect to the oxygen atoms of other molecule.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하고 H2O가 돼서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으면 물이 되잖아요.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분자에 있는 hydrogen, 수소 원자는 connect to the oxygen atoms of other molecule. 그 다른 분자들의 구조에 있는 산소 하나랑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되고 얼음이 연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The resulting structure created a great amount of the space between the molecules.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구조물은 분자들 사이에서의 엄청난 양의 공간을 만든답니다. 우리 공간이라는 스페이스는 셀수 없는 단어니까 a greater amount 이런 식으로 양을 설명하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양이라는 amount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스페이스 S가 붙지 않는 거죠. 뭐보다 there was when the molecule floated freely about in a liquid state 보다. 밑줄 친 문장은 보라색 문장의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greater 이 단어를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greater 이란 단어는 비교기 때문에 맞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than 이하보다 더큰 양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than 이하는 비교 대상이죠.
비교급이라 하면 형용사나 부사의 스토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거, 부사는 동사 수식하고 랜덤한 자리에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에 er 붙이거나 more 붙이는 녀석, 이런 녀석이 바로 비교급이죠. 중요한 건 이 den이라는 녀석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비교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보다 더 뭐뭐하다니까. 그럼 우리 문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비교 대상은 den 다음에 나와 있는 there was입니다. 있었을 때보다 과거에 언제 이 보라색의 문장 분자들이 자유롭게 liquid state 즉 액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자유롭게 떠다닐 때보다 그런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요? 어떤 것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이 나왔어. Thank you. 자, 이제 과학이구나. 위에 예시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얼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그 분자들 사이의 공간은 그러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ice is less dense 한 거지. 또 비교급 나왔으니까 체크. 액체가 되는 물, 물 상태보다 훨씬 덜 빽빽하게 된다. 그러면서 the reason, 이유가 되는데 얼음이 빈칸하게 되는 이유가 된 거죠. This characteristic of water, 이런 물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is good news for fish and other animals that live on the water whenever the temperature drops to freezing. 나와 있습니다.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에겐 좋은 소식이 된대요. 어? 무슨 말이죠? Whenever, 뭘 때마다, wherever the temperature drops to freezing. 온도가 freezing, 얼어붙는 것 이하로 떨어질 어떤 곳에든지 물 속에서 살고 있는 항상 물이 떨어져서 얼기만 하는 곳에 사는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에겐 좋은 뉴스랍니다. 물이 어는 것이 When the water in a lake, for instance, okay, 예시 나왔어요. Thank you, 정답의 근거 체크해 봅시다. 예시 분석이죠. 자, 여러 가지 빈칸의 유형 중에서 예시 분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예시 분석은 선택지 중 고르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예시를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아,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 중에 가장 가까운 걸 고르는 소거법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 사안에서 일반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반적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호수가 나왔어요. 머릿속에 호수를 상상합니다. 호수에서 물이 얼기 시작했대요. The first tiny ice crystal that form remain on the surface. 관계대명사 대수로 출발하는 점이 여기까지만 밑줄 친 빨간색이 문장의 주어 그 다음 동사는 remain이 되죠. 조동사 일치로 복수의 s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성되는 첫 번째 작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것이 표면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의역해서 살얼음이죠. 살얼음 딱 껴있다 이거지. 결국 a layer of floating ice 떠있는 얼음의 층은 will form on the water surface 물의 표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Which seals 이것은 막아버리는데 아래쪽에 있는 liquid water below 아래쪽에 있는 액체물은 아래쪽에 놓고서 kept free from freezing 더 이상 얼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무슨 말?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어서 더 이상 아래는 얼지 못하게 한다. 그럼 뭐다? 얼음이 떠 있는 것이죠. 정답의 근거로 이 문장을 제시합니다. 자, 이 문장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float 3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자, 분홍색으로 좀 칠을 해볼 건데요. If become would keep sinking to the bottom 이렇게 분홍색으로 적어놨죠. 자, 어떤 구조예요? 생김새 if 나왔고 동사의 과거 would 동사 원형 우리 고3 정도면 이 정도 알아야지. 뭐예요? 가정법. 오케이. 자, 가정법 살짝 보고 왜 정답인지 볼까요?
가정법은 기본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에 동사 ed, 과거 동사, 주어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 그럼 이 과정법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어떠한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 가정이죠. 즉, if가 나온다고 해서 만약 뭐뭐라면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가정은 기본으로 어떤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요. 그래서 시제가 이렇게 과거 시제지만 이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또 다른 근거가 돼요. 왜? 물이 라고 나와있잖아요. 만약 물이 more than when it froze, 얼었을 때 더 빽빽해진다면. 안 빽빽해지잖아. 그치? 더 성기잖아. 더 빽빽한 게 아니라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the way the most substances do, 보통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그러하게 되는데 then the ice crystal, 물의 분자나 입자는 would keep sinking to the bottom,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안 떨어지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float, 정답의 근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호수가 다 얼게 될 것이다. solid from top to bottom, 아래에서 위로 딱딱하게 얼려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물고기들한테 매우 나쁜 소식이겠죠. 왜일까요? 아래에서 더 얼어. 물고기가 위에 다 보이죠? 황새가 와서 다 잡아먹죠. 오케이? 정답을 해서 3번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빈칸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에서 좀 해석이 안 됐거나 좀 꼼꼼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수업에 이 똑같은 지문의 구문독해 수업을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